다른 사람을 도우면 자기 자신을 돕는 것이 된다. 우리가 선을 베풀면 반드시 돌고 돌아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한 선생님이 학교에 풍선을 가져와서 100여 명이 되는 아이들에게 한 개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자 받은 풍선에 자기 이름을 적고 풍선을 불라고 한 후 다시 걷어서 모두 섞었습니다. 잠시 후 선생님은 복도에 그 풍선들을 던진 후 자기 이름이 적혀 있는 풍선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예상하듯이 모두 자기 풍선을 찾느라 바빠서 뒤섞이며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몇 분의 시간을 주었지만 거의 모든 학생이 자기 풍선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자기 풍선을 찾는 것은 그만하고 대신에 가장 가까이 있는 풍선을 그 이름이 적힌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까보다 훨씬 짧은 시간을 주었는데 모두가 각자의 풍선을 찾았습니다. 선생님은 이 풍선들은 행복과 같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고립되어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한다면 그 행복을 찾기 쉽지 않고 종종 좌절로 이어지지만 만약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 관심을 갖고 배려한다면 자신의 행복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그 좁은 복도에서 여러 명이 뒤엉켜 자기 풍선을 찾는 것도 난장판이겠지만 다른 사람의 풍선을 찾아서 전달해 주는 것도 좀 더 시간이 단축될 뿐이지 혼잡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막막하고 외롭게 혼자 자신의 것을 찾는 것보다 누군가 함께 도와주고 있다는 든든함,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즐거움 등은 무시할 수 없는 행복감으로 다가옵니다. 종종 사람들은 자원봉사나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일시적인 행복감을 능가한 지속적인 새로운 행복감을 느낍니다. 개인의 물질적인 성공이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즐거움을 추구한다면 목표를 달성해서도 공허함과 성취감이 없음을 깨닫기도 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고립된 욕망이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긍정적인 연결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만약 내가 슬프다면 다른 사람을 미소 짓게 하세요. 그러면 조만간 그 사람의 미소는 나의 삶의 행복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행복은 전염되는 것이라 기분이 가라앉고 우울하고 슬플 때면 나가서 다른 누군가를 돕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다른 사람의 삶을 개선하도록 돕는 것뿐만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인생은 단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전하는 이타심과 연민, 이해와 공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행복을 찾으려는 그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면 복잡하게 얽혀있는 인생에서 어떤 형태로든 자신을 돕게 될 것입니다.